네, 우창익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이요. 저희들이 자주 모셔야죠. 네. 워낙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 시민단체 보조금 전수점검 나선다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신호를 줬고,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이제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합니까, 이거? 아니요,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하고요. 지방정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하는 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1244개 단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는 건데, 네. 서울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부처도 하고요.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희 단체도 대상이어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일단 회원이 있는 단체인가 실제로, 그러니까 명실상부한가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기 때문에, 네. 재정을 들여다볼 건 없겠죠. 네. 그런데 재정 지원을 한 단체들은 아마 재정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 시민사회를 파괴하는 거네. 파괴보다는 일종의 좌표 찍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언론이 바이면 날리든 날리면 바이든 바이든 날리면. 네,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MBC를 찍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용기 대통령 업무 비행기에서 안 태우고 이러니까 좌표 찍으니까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언론들이 좀 위축되거나 그럼요. 눈치를 보게 되고 당연하죠. 예. 아, 보복이 만만치 않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시민단체 일반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고 척지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활동을 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걸 보내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그거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뭔가를 해나갈 때 네. 걸리적 거리면 해결한다, 해치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왜 다 터는 겁니까? 그럼 시민사회단체를 지금? 근데 실무 역량이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만큼 있지는 않는데 아마 보조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은 회계장부도 보게 되겠죠. 근데 네. 과연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라는 건 자발적이고 네네.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단체 아니에요. 그걸 정부가 이렇게 전수조사할 권한과 법률이 이런 게 있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했던 적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이거든요. 그럼요. 자유롭게 예.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거기에 제한적인 지원만 하는 겁니다. 저희 인권연대라는 단체는 99년에 만들었는데 네. 지금까지 정부 때문에 받은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오히려 번거롭기만 해요. 달라는 것도 많고 네네네. 행사 하나 하려고 네네. 하더라도 간섭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차라리 저희는 정부 없는 상태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단체들도 많습니다. 매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네. 그 활동의 혜택을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데 정부가 하기 싫어서 NGO에 넘기는 시민단체에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면 버겁고 또 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민사회단체는 좀 싼 맛에 할 수 있고 이런 네. 효과도 네.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수조사를 한다, 갑자기 뭐를 한다는 건 시민단체 설립 목적, 자율성을 해치는 거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돈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요. 지출할 때도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착수 전에 회계 처리 기준, 집행 지침 이런 걸 세부 교육을 받고요. 쓸 수 있는 통장과 카드도 제한돼 있고요. 쓸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어요. 사후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과정에서 이미 다 통제를 받는데 뭘 또 새로 하겠다는 거냐. 그건 그동안 정부가 역할을 안 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니면 그렇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의심하는 건 그 다른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시민사회 전반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죠.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총 몇 개나 된다고 몇 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대체로 많겠죠? 수십만 개인 것 같아요. 그걸 다 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돈 안 받는 단체는 그냥 실제로 회원이 몇 명 있냐. 그것만 물어보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지네들이 회원 몇 명 있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죠. 서울시에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지침이 내려와서가 답이었고요. 아니, 니네들 지침이지. 저희는 회원이 인권연대는 내가 우리가 다 알아 회원으로 알아서 하는데 네네. 얘네들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 저희는 사이버 회원 한 만 명 되고 네. 한 달에 얼마씩 돈 내는 회원들은 3천여 명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여튼 50명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얘기죠. 형식에 맞춰야 되고 저희는 또 뭐 서울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인권연대라는 이름의 통장을 가지려면 네.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돼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 서비스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서비스 때문에 저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뭐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저희 네. 같은 경우에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이게 등록되거나 뭐 오프화된 시민사회단체 말고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부터 네네. 해서 그럼요. 사실상 그것이 우리 시민사회를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이잖아요. 아니, 그래. 지네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권력 가진 놈들이 네네. 아니거든. 비영리 네. 민간단체 굉장히 많은 게 네. 그냥 친구들끼리 어떤 동호회를 그럼요. 만들어요. 예. 그런데 그 동호회가 돈도 모아야 되잖아요. 회비를. 그게 개인 이름으로 하다가 야, 앞으로 그러지 말자. 내가 괜히 의심받을 일도 없고 간사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호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자 하면 근데 많아요. 그런 데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입한 데도 그래요. 네네. 예. 그런데 엄청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지방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종의 질서를 잡는 일 정도만 하는 겁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그런데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길들이기에 있는 거죠. 진짜 일종의 군기잡기 뭐 이런 거죠. 어이가 없어요. 이미 다 무너지질 않는 도대체. 아니 그런데 뭐 글쎄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대통령이 관할도 못하고 통제도 못하고 그거 네.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심사회단체 인권연대에서 회원이 몇 명이고 그것까지 아니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알아서 뭐 하는 거죠? 저희는 다 공개하지만 저희는 저희 회계에도 다 공개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저희 웹사이트에 네, 가보면 네, 그렇죠. 다른 단체 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환경연 다 그렇게 활동해요. 근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아 근데 국정원은 또 이 뭐예요? 그 뭐 시민단체로 또 수사 방첩조직만 뭐, 이건 뭡니까 이건? 설 직전에 뭐 민주노총 네. 압수수색도 하고 300명이 가서 뭐, 했대 한 명 뭐 하려고 하다가 네, 간첩단이 활약하고 있다 밀약이겠죠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간첩이 있으면 잡아야죠. 근데 네. 문제는 간첩을 잡는 과정도 국가정보원은 비밀정보기관입니다. 대공수사권을 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법에 의해서 국가정보원 직원인지를 공개하는 사람이 네. 몇 명 안 돼요. 원장하고 네. 차장 3명, 그다음에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뭐 실장, 국장 누구든 간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조용히 움직이는 것, 그렇죠. 예전 표어대로 음지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 압수수색 할 때 정말 놀랐던 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패딩을 입고 갔는데 단체복처럼 그 뒤에 국가정보원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녀요. 나 국정원 직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는 간첩을 잡아요.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해주면 안 돼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나 국정원 직원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자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조직 네. 이기주의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쳐요. 네네. 그래도 문제가 있죠.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벗어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서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면 안 돼요. 과거에 중앙정보부 안기부이 생각나네요. 정말. 중앙정보부도 비밀정보기관으로서 직원들의 비밀, 그러니까 직원들의 신원 같은 건 가렸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흔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 중앙정보부 명찰 달고 다녔나요? 단체복 입고 다녔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국가정보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간첩을 안 잡았다 있는데도 왜냐하면 종북 정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국정을 정상화하는 의미에서 간첩을 잡고 있다. 이건 뭐 지난 정부에서 다 인정할 거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간첩 수사 같은 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근데 이게 정말 간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첩이나 간첩 이렇게 국정원 직원들처럼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패딩복에다 간첩 뭐 난파 간첩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은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정원 발로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카메라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복 입고 나서서 뭔가를 보여주는 건 정말 유치한 쇼죠. 자,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제일 많은 그 일제 조선 노동자들 강제동원 문제 이거 네. 좀 정리 좀 해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일본 네.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침탈에 들어와서 어떤 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네. 과거 문제가 끝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본하고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박정희 정권 때 그냥 독립축하금 얼마 받은 거로 끝낼 수는 없는 거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네. 할머니들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지금처럼 강제징용 문제도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내내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정부나 법원이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다가 드디어 2018년에 중요한 판결이 났어요. 네, 대법원에서요. 강제징용을 통해서 이익을 본 우리는 전범기업이라 부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쓰비시하고. 예, 예. 그렇죠. 일본 제철. 여기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주. 그렇죠. 2018년 결정인데 그 결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뭐 재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하니까 그 처분해가지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일본이 반대하고 있어요. 네. 왜 반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 지키고 과거 문제 끝났다 이런 거죠.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네들이 국내 뭐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은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 활동하려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내린 명령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죠. 아니면 그럼 철수하든지 되죠. 일본으로 네. 가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도 해놓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권리 보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명확한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죠. 한국 정부는 누구의 편을 듣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냐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쓰면서 일본이 원하는 일본이 바라는 가장 일본 정부의 결정 같을 결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무엇을 위한 속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환영할 만한 입장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 특유의 아까 구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나 아니면 너,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래가지고 같은 당 안에서도 뭐 하나씩 하나씩 해치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아주 민감하게 이런 총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문제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외교에서 뭐 이란이 적이고 뭐 북한이 적이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금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가까워야 되고 일본과 가깝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든 간에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아주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흑백 논리죠. 아니 세상에 칼라 TV가 보급된 게 80년대 초반인데 지금 언제 때 흑백 TV 시절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답답한 지경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의견들을 내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중요하죠.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등 뭐 또 민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피해자분들이
각지에 계시고 특히 중요한 게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왜? 일본 제국주의 강점 시기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또 하나, 법률적인 정보나 지식에 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일반 개인이 그걸 다 챙겨볼 수는 없거든요.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해요.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정말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연봉도 많아요. 근데 2000년에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송진우 투수가 하나이글스의 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옆에서 거들어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네. 정말 잘 나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됐는데도 답답한 게 어떨 때냐면 구단하고 계약할 때예요. 옛날에 엘리트 체육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업도 못 들어가고 그래요. 지금은 네. 변했지만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네. 운동은 정말 잘하는 거죠. 예. 뭐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실력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개혁세를 내밀 때 전부 다 한자로 써서 내밉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개혁서를 읽지도 못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자괴감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자기를 위한 개혁서인지 아니면 오로지 구단만을 위한 개혁서인지 모르는데도 창피하니까 읽지도 못하니까 그냥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네. 양준영, 마혜영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구단하고 계약할 때 누가 옆에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서 가가지고 사장님들이랑 잔뜩 앉아있는데 사인을 하고 오는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냐. 대한민국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로야구 선수들마저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징용 끌려갔던 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민변 같은 단체,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단체, 뭐 인권단체 이런 데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를 말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싫다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일본 피해자들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돈 달라는 소송이니까. 그러니까 포항대철 포스코에서 받아다가 대신 줄게. 제3자 변제라고 그래. 하여튼 결과적으로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잖아요. 돈 이전에 아니 일본 제국주의가 잘못했다는 걸 그 전범 기업들이 잘못했다는 걸 그래.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 어린 사과는 아니더라도 사과라는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요구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들의 요구가 맞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을 때잖아요. 임시정부만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자들 대신해서 일본 정부에게 우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옛날에도 다 사과했지 않냐? 지금도 사과해라. 사과는 시효가 없다. 사과는 계속해야 된다. 그렇지. 피해자들이 요구하면 사과해야 된다. 이건 가해자가 끝까지 짊어져야 될 책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못합니까? 바보같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시겠지만 폴란드에 항상 그 기념이 생기면 그 비석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매년 그랬던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0살 다 된 네. 그 나치 자범들 같은 수준인데도 지금도 체포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일은 어떤 면에서 참 철저할 정도로 과거와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피해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죠. 네. 그게 국가 정체성이에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면 어떡합니까? 자, 하여튼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뒤져대고 시민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니, 그냥 저희 하던 대로 해야죠. 뭐 활동하는데 저는 시민사회단체도 되게 중요한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네. 설 앞두고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대규모로 했잖아요. 네. 뭐 건설노조 비리가 있다, 또 뭐 국가보안법 간첩 네. 뭐 이런 거. 네. 근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또 여당 사람들은 꼭 민노총 불러요. 민주노총인데 민노총.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이상한 행태예요.
이름이 뭐냐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입니다. 근데 제 이름은 오창익이에요. 저희 네. 단체 인권연대예요. 이건 저희가 정한 거예요. 니네가 무슨 인권연대야? 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 이권연대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 이름은 내 이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민주노총이 생긴 게 1995년입니다.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민노총 이렇게 조롱하듯이 불러요. 왜 그럴까요?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폭압적인 압박과 네. 제에 대해 검열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시민사회를 파괴한다고 보이면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일상적인 활동만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러니까 좀 더 강도 높게 네. 싸워야죠. 네. 당연한 얘기고요. 연대하시고. 그럼요. 네. 네. 어떤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길거리로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탄압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예. 기본적인 생존도 지킬 수 없어요. 화물연대 싸우다가 뭐 정말 박살 나도록 두들겨 팼는데 국군의 총동원에서 그러나 밀려났지만 계속 밀려날 수는 없거든요. 벼랑 끝까지 와있다가 벼랑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쪽은 뭐냐면 생존권이에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고 네. 정말 생명조차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항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왜 싸움을 만들고 싸움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태생이 그런가 보죠. 뭐. DNA가. 태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네. 맡겼는데 천시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